장민희가 유동근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했다. 12일 MBC 같이 살래요에선 미연, 장민희, 과효섭, 유동근 이 식을 올리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방송됐다. 이날 효섭의 자식들은 미연이 그들의 집에 입성한 지 100일이 됐다며 축하했다. 이어 두 분 조만간 식 올리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. 혼인신고가 아닌 식을 올리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말에 미연은 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다. 현아, 금세록는 아줌마 웨딩드레스 입고 싶으시죠? 라고 물었고 미연은 다들 원하면 식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. 한편 미연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두 사람의 결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 다. 김진아 기자 사진 같이 살래요 캡처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